죽기 전에 오티스로 가젯을 쓰면 되거든요. 자,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저 때려주세요. 오케이. 자, 나 잡아주세요. 자, 약간 무지성을 돌진하는 척. 일단 상대 팀이 많이 긴장하셨으니까 돌진하는 척. 브롤스타즈 상점 맨 우측에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여기에 HOLIT 홀릿 한 번씩만 입력해주시면 홀릿 채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홀라! 홀릿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브롤스타즈에 절대 쓰면 안 되는 브롤러가 두 개 있습니다. 바로 그 두 개가 샌디랑 이 오티스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얘네 둘을 쓰면 브롤스타즈 서버가 터집니다. 그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버그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샌디 같은 경우에는 샌디가 죽기 바로 직전에 궁극기를 던진 채로 죽으면은 게임이 그냥 오류가 나면서 터져버리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죽기 바로 직전에 궁을 날리면 서머 에러 43이 뜨면서 브롤이 강제 종료가 된다. 이렇게 강제로 재부팅이 되는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오티스도 두 번째 가젯에 비슷한 버그가 있는데요. 오티스는 이 두 번째 가젯에 장전해놓고 마찬가지로 죽기 바로 직전에 이 가젯 공격을 사용하면 서버가 터져버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에러기 때문에 바로 브롤 재부팅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왜 문제냐, 왜 이 브롤러 두 개를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는 와중에도 그 게임 내에 오티스나 샌디가 있어서 해당 버그를 일으키면은 그 게임 자체가 아예 그냥 무효화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이기고 있던 사람들은 트로피를 못 얻게 되고, 반대로 뭐 3대3에서 지고 있던 팀은 이 버그를 이용하면 게임을 터트려 버려서 패배를 없애버릴 수도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트로피 잃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는 버그인데, 솔직히 이런 버그는 슈퍼셀이 잘못해서 생긴 거긴 하지만 웬만하면 다른 유저분들한테 좀 피해를 줄 수도 있는 버그이기 때문에 사용 안 하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일부러 토요일쯤에 올릴 건데 금요일에 슈퍼셀이 이 버그를 고치기 위한 점검 수정을 할 거라고 해요. 그 점검 때 버그가 고쳐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도 버그 악용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영상을 늦게 업로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도 일단 브롤 플레이를 해볼 건데 아직도 버그가 남아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일부러 사용은 안 하고 게임 그냥 자연스럽게 플레이하면서 해당 버그가 터지는지, 열심히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그 버그가 일어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샌디 이번에 신화 기어까지 버프 받으면서 좀 좋아졌거든요. 일단 바로 한번 게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보신 것처럼 죽기 전에 궁극기를 사용하지만 않으면 버그가 터질 일은 없거든요. 근데 이게 또 게임 열심히 정신없이 플레이하다 보면은 그런 상황을 막 일부러 피하는 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냥 그런 경우가 어쩔 수 없이 터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애매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때려주고, 상대방도 지금 샌디 골랐는데 여차하면 지금 버그 활용하겠다는 의지일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때려주고, 오케이. 궁극기 잠깐 써주면서 한번 재워야 되나? 못 재웠고요. 그러면은 이거 잡아주고, 오케이 나이스. 지금 상대방도 샌디 궁 깔렸고요. 천천히 살짝 빠졌다가, 이거는 샌디가 가젯 활용하면 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압박했고요. 오케이 잡았고, 오 이번에 저 로고마이크 킬 이펙트 지금 생겨가지고 이쁘네 저거. 오케이, 자 이런 궁극기 뿌리면서, 잠깐만 다이노 어디가, 또 너무 무리했는데. 오케이 이러면은 마무리. 오케이 됐고요. 패스 주면 들어가죠. 오케이 이번에는 무난하게 버그 안 터지고 첫 골 성공. 근데 이제 상대방 샌디가 죽기 전에 궁극기 쓰면서 버그를 갑자기 버그를 써버린다? 그러면 저희가 이기고 있던 게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게임을 끝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버그를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잠깐만 때려주고, 상대방 샌디 나갔네. 이러면은 상대방 샌디가 버그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괜찮을 것 같고. 자, 이거 마무리? 오케이 마무리 됐고, 이러면 들어갔다. 오케이 쿵쿵쿵 써서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오케이 나이스. 이러면 바로 들어가죠. 오케이 다행히도 버그 없이 무난하게 승리 가져왔네요. 이거 상대방 샌디가 나가서 다행이네. 그리고 이번에 샌디 신화기어도 수치가 무려 두 배나 버프됐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사실 샌디 신화기어의 메커니즘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차피 상대 팀 유저가 샌디 궁극기 안에 안 들어와 버리면은 그 신화기어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잠깐 밀렸다. 아이고 까비. 그래서 샌디 신화기어가 잘 안 쓰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일단 두 배나 버프가 됐으니까 쓰긴 써야 되는데. 이거 먹혀놔서 그냥 걷어내야겠는데? 그 걷어내고, 잠깐 큰일났다. 일단 재우고 시간 끌게. 까비. 일단 패스 하는 걸. 그렇지 막았냐? 오케이 막았다. 오케이 공 걷어. 나이스. 이걸 막았네. 확실히 제가 비비 재워놓는 센스가 약간 지렸던 것 같고요. 나 아니었으면 못 막았다 이거 진짜로. 이러면은 자 공 걷어내면서 샌디한테 공 주고, 자
180. 그렇지. 이러면 압박 들어가자. 압박 들어. 이거 찬스다 찬스. 그렇지. 압박. 샌디 궁. 아 샌디 궁.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패스 패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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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이거 벽도 깨나. 벽도 깨나. 아니. 아 벽 깨놨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까비. 신화기어를 활용하려면은 상대방들이 있는 쪽에 궁극기를 최대한 깔아주는 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때려주고. 자 이제 궁극기 다섯 방만 때리면 채워지거든요. 네, 이러면은 궁극기 여기 상대방 좀 벌치게 설치를 해주면은 상대방 공격력 이런 식으로 많이 깎이죠. 지금 폭포가 1216밖에 안 들어오는데 안 아프잖아요. 저게 공격력 20%나 감소되는 거라서 매우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거 세울게. 자, 이거 바로 들어가자. 그렇지 나이스. 아 방금 팽 재우고 패스 받는 센스 너무 좋았고요. 아 나 진짜 이거 샌디 누구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죽었어 이거.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샌디랑 오티스 버그가 왜 문제라고 했는지 그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듀얼에서 오티스 버그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대신에 상대방한테 피해 안 끼치도록 제가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러 두 번째 오티스로 게임 종료를 시켜보겠습니다. 상대방의 패배를 막아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듀얼 모드에서 브룰러 세 번째 클릭이 안 돼서 브룰러 변경이 안 되거든요. 자 제가 상대팀 브룰러 두 개 싹 잡고 크루만 남으셨을 때 오티스 버그 활용해서 상대방분의 패배를 막아드릴게요. 아 진짜 이런 유튜버 없다 여러분들. 아 상대방 정수까지 지켜주는 유튜버. 잠깐 이거 어디까지 빠졌냐. 이거 저쪽 한참 뒤로 간 것 같긴 한데 오케이 한 대 때려주고 이거 일단 2부 마무리. 2부 오케이. 두 방 컷 마무리 해주고요. 마무리 일단 하러 갈게요. 오케이 자 마무리 오케이. 자 이러면 상대팀이 완전 불리해졌잖아요. 이거 이러면 제가 일부러 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가자. 내가 죽어드리자. 이거는 자 제가 상대팀의 패매를 만들어 놨는데 막아드릴게요. 자 이거 일단 잡혀주고요. 자 그리고 오티스로 상대팀의 패배를 막아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 자 죽기 전에 오티스로 가젯을 쓰면 되거든요. 자 일로 오세요. 저 때려주세요. 오케이 자 나 잡아주세요. 자 약간 무지성을 돌진하는 척. 일단 상대팀이 많이 긴장하셨으니까 돌진하는 척 해주면서 잠깐 자 이러면은 나 죽을 것 같은데. 자 바로 그렇지 가젯 썼거든요. 그렇지 죽을 것 같을 땐 가젯 바로 쓰니까 이렇게 그냥 서버 튕겨버렸잖아요. 자 보세요. 이러면은 재부팅 되면서 자 저희가 싸웠던 듀얼 기록이 사라집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까 그 뚝배기 어쩌고 분이랑 했던 경기가 없죠 내용이. 아 진짜 이게 서버에서 전투 기록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상대방 분의 점수를 지켜드렸습니다 제가. 아 근데 이거 진짜 버그 심각하긴 하다. 아무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훌바